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계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있는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북한 김정은, 요 김여정 뱀대가리만 딱 따버리면 이미 한류가 일상이 돼버린, 한류가 기호가 돼버린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김여정만 제거하면 통일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 난리가 났습니다. 핵전쟁 대피 훈련 실시했으며 또한 북한의 휴전선 반항공 부대 지금 동상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강조하며 코로나 사태 이후 올해 처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핵전쟁 대비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핵전쟁 대비 대피훈련에 대한 주민들 강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급한 것은 생계 문제인데 무슨 핵전쟁 대비 대피훈련이냐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서식통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인민위원회 민방위부가 핵전쟁 대비 대피훈련을 실시했다라며 이에 각 공장, 기업소, 학생, 주민들이 대피훈련에 참가했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습니다. 또 도민방위부가 실시한 이번 핵전쟁 대비 대피훈련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어서 불만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시간의 대피훈련이고 내일은 장거리를 이동해 9시간 동안 대피하는 소개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1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한 핵전쟁 대피훈련은 인근에 대피하는 것이어서 대피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비상방공호나 야산, 김치움에도 피할 수 있다라며 다만 대피훈련을 하는 동안 단속송원 외에는 누구도 대피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날 실시하는 그 다음날 실시됐던 소개훈련은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소개훈련, 이 소개훈련 각자 먹을 것과 유사시 비상용품을 준비해 조직별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생계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의 한 주민서식통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민방위부에서 핵전쟁 대비 대피훈련을 실시했다며 어제는 단순한 대피훈련을 오늘은 공장, 기업소, 학교, 장마당을 폐쇄한 소개훈련을 했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어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항공폭격에 대비한 대피훈련에 참가했는데 사이렌이 울리자 주민들은 황급히 인근 대피소로 이동했다라며 하지만 오늘은 아침과 점심 식사를 준비해 10km 거리를 걸어 지정된 대피 장소로 이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하루하루의 생계가 어려운 상태여서 전쟁 대피 훈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분위기였다라며 친한 사람들끼리 핵전쟁에 대비하는 것보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핵전쟁 대비, 대피훈련이 다 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은 대피 과정에 당에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인민들의 어려운 실태를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며 핵전쟁이 터지기 전에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라며 당국의 핵전쟁 대비 대피소동을 비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훈련에 참가한 주민들은 새벽부터 도보로 10km를 이동해 지정된 장소에 신속히 도착해야 했다라며
대피 장소로 이동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핵 강국이라고 요란하게 선전하더니 대피해야 할 신세냐며 당국의 핵 강국 선전을 비웃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러한 핵 전쟁 대비 대피 훈련은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 등에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2012년 김정은 집권 초 한 해에 두 번, 3월과 10월 이 같은 훈련을 했었고 2019년 10월에도 했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실제하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저의 WTR 소식통이 왜 북한의 휴전선 반항부대가 쑥대밭이 됐는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정승산 TV 정승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은 북한군 제2군단 6사단 소속 6사단 소식에 밝은 R 소식통과 또한 북한 강원도 금강지구 제5군단 휴전선 인근의 소식에 밝은 R 소식통 소식을 종합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북한 휴전선 군사분계선 밑에 있는 반항공 부대 애들 아이야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난 23일 밤 김정은이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비상작전지휘태세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북한 총참모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북한 휴전선은 24시간 근무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한국 이 소식통과 또 북한 내부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 지금 전군이 이 전신 명령에 따라 한마디로 비상사태이며 초비상사태에 진입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이번 전신 명령에서 비상작전지휘태세로 전환해 전군 부대 참모부 전부 갱도로 이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북한군 2군단 6사단 소식에 밝은 R 소식통은 비상작전지휘태세는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김정은의 최고사령부의 명령이 이미 시각에 내려오면 즉시 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참모부 사무실을 외부 건물에서 갱도 안으로 전개하고 24시간 특별 근무를 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R 소식통은 이 내달 1일 그러니까 12월 1일 동기훈련 진입까지 비상작전지휘태세를 유지할 것과 적들의 군사적 도발 책동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라고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충격적인 소식, 바로 북한의 5군단, 휴전선 5군단 금강 지역에 밝은 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최전연 지역 부대들 반항공 부대들이 지금 24시간 긴급 전투 근무에 돌입한 이후에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반항공 부대에 남조선의 도깨비, 스텔스 드론이든 이 남조선 전투 비행기든 무엇이든 조국으로 침투하면 일제히 사격을 가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23일부터 지금까지 북한 휴전선 특히나 강원도 지역에 있는 반항공 부대들이 24시간 전투 근무에 들어갔는데 지금 강원도 지역 5군단 지역의 날씨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단 말입니다. 24시간 반항공 부대 애들 근무를 서야 하니 동상에 걸리고 또 일부 반항공 부대는 이 겨울 동복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한 1군단 지역의 반항공 부대들도 동복은커녕 동화 그러니까 겨울에 신는 동화도 공급받지 못해 여름에 공급받은 신발을 여름 신발을 신고 24시간 전투 근무에 돌입한 이후에 여기저기서 동상에 걸렸다라는 또한 손이 얼어서 포를 쏠 수가 없고 고사 기관총을
격발을 당길 수가 없다라는 이 소식통들의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2군단 산하 반항공 부대, 또한 5군단 산하의 반항공 부대, 1군단 산하의 반항공 부대, 최전년 휴전선 북한 반항공 부대에서 이런 동상에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라며, 특별하게 이 총참모부에서 이런 영하의 날씨에 공급해 주는 것도 없는데 24시간 군무에 한마디로 충격적인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항공 부대에서는 식사도 이 반항공 무기 포와 포 진지와 고사기관총 진지에서 해야 한다라며, 얼음이 둥둥 뜬 이 시래기 염장국을 먹어야 하고, 얼어 있는 깡맹이 밥을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라며, 현재 2군단, 5군단, 1군단 반항공 부대가 병사들의 이런 충격 상황에 난리가 났다라고 2군단 6사단 R 소식통과 북한 강원도 금강에 있는 R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이에 앞으로 김정은이가 제대로 뭐 공급을 해줄 것 같진 않지만, 이에 동상에 걸린 병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아파하는데도 이 병실에 잠깐 쉬게 하거나 또한 약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에 북한 인민들과 또 북한 군인들 생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강력하게 김정은이를 괴롭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